서산 뜸부기 쌀 30톤이 지난달 29일 호주로 수출한 데 이어 이달에는 뉴질랜드로 21톤을 수출하게 됩니다. 또 이번 쌀 수출을 계기로 올해 안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인마켓 7곳에서 쌀과 생강 한과 등 5개 품목에 대한 서산 농특산물 판촉전도 열 계획입니다. 서산시는 내수 부진으로 뜸부기 쌀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길을 열어 다행이라며 해외 바이어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.